청아한 소리를 향해 눈을 돌리니 한 남자가 대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. 언뜻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남자. 과연 우리가 찾던 영문의 주인일까요? 대금 소리에 푹 빠진 담당 PD. 할 말을 잃은 채 대금 연주를 감상합니다. 드디어 연주가 끝나고. 안녕하세요. 야! 망하지 마! 무예 연마 중이야! 무예 연마 중? 알쏭달쏭한 말을 남긴 채 옷을 벗는 남자. 계속 알 수 없는 행동들을 이어가는데요. 그 모습을 본 제작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. 그렇게 혼자만의 무술을 시작한 남자, 꽤나 진지해 보이는데요. 그 모습을 보니 동네 사람들이 말하던 황비홍, 확실히 그가 맞는 것 같습니다. 태극권, 소림권법 등 다양한 권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. 호기롭게 들고 마시는 호리병. 거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있어요? 이 정도로 끝내지 뭐. 아. 혹시 영문 사진이? 어디서 이 상권자까지 보셨지? 채널A라고 서울 TV에서 왔거든요. 채널A 뭐? 갈 때까지 가보셨어. 내가 갈 때까지 간 사람인가? 아, 집이 하도 신경이 생겨서. 좋아! 따라와! 보여주겠어요? 아이, 내가 다 보이는지! 그래도 옷은 입고 가셔야 돼. 아이!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아, 그냥 따라와 봐. 왜 궁금한 게 말해? 일단 그를 쫓아가 보기로 한 제작진.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역시 엄상치 않았던 그의 집입니다. 천년물인 영웅물, 저건 뭐예요? 아, 내가 유명한 무예들을 다 익혔으니까 천년물임이지. 내가 그냥 천년물임 그 자체야. 본인이 천년물임이라 우기는 남자. 과연 이 집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? 자, 이리 와. 이거 같이 한잔해. 아, 애썼어. 안에 뜬 게 뭔데 그렇게 들어가니? 아, 힘들 때 한잔씩 내가 먹는 거야, 이것이. 이거 없으면 나는 무예 못해. 검은 자줏빛이 나는 액체. 언뜻 보기에는 한약 같기도 한 그 물을 단숨에 들이키는 남자. 과연 저 물이 그의 건강의 비결일까요? 아... 오묘한데요. 아, 이 무림의 이게 아주 영약 명약이야 이게. 무림의 명약이란 말만 남긴 채 말을 아끼는데